이번 영상에서는 콜렛 양품 판별기의 제품 취수 검사를 가능하게 한 제안에 대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장비의 사용 현황과 문제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세라믹 콜렛의 끝단의 치수를 0.5mm 수준으로 측정하여 양품 여부를 판별해야 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였던 리니어 스케일은 공간이 협소하여 사용이 불가하였고, 전동척이나 트리머 오토 스위치 등을 검토해 보았으나 정밀도나 사이즈의 문제로 사용 불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포인트로 공간이 협소한 곳에도 적용 가능한 소형 사이즈의 제품과 0.5mm 수준의 치수 측정이 가능한 고정밀 제품을 검토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개선 포인트를 검토하여 MHK2 에어척과 위치 센서를 조합하여 적용하는 것을 제안하였고, 위치 센서의 반복 정밀도는 0.1mm 사양이기 때문에 필요한 성능인 0.58에서 0.7mm 범위에 양품 판별이 가능하였습니다. 제안 내용으로 인한 개선점은 콜렛의 양품 판별뿐만 아니라 각종 소형 부품의 판별이 가능하여 장비 범용성이 증가하였고, 스케일 실린더 대비 가격은 75%, 부피는 50% 개선되었으며, PLC 아날로그 카드를 통해 스토르크 값 수신 가능하여 모니터링 편의성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제안으로 인하여 고객의 가치가 얼마나 향상되었을까요? 먼저 기존 제품 대비 코스트가 약 75% 삭감되었습니다. 또한 모니터링 편의성이 증가하였고, 소형 제품에 대한 양품 판별이 가능해졌으며, 제품의 부피가 50% 이상 감소하여 공간 절약을 시현하였습니다. 다음은 액추에이터 위치 센서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위치 센서는 액추에이터의 스트로크 위치를 아날로그 신호로 출력합니다. 반복 정도는 0.1mm이며 다양한 실린더에 호환 가능합니다. 위치 센서의 첫 번째 특징은 아날로그 스위치 출력뿐만 아니라 IO 링크 대응까지 가능하여 출력값의 다양한 활용 및 통신의 호환성이 좋습니다. 또한 네 종류의 측정 범위의 제품군이 있어 다양한 사이즈의 실린더에 대응 가능합니다. 또한 터치패드 조작부가 있어 위치 센서만으로 간단한 조작을 할 수 있습니다. 터치패드에서는 아날로그 출력 모드, 스위치 출력 모드 설정, 스트로크 범위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위치 센서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면 좋을까요? 감지된 스트로크 값을 이용하여 치수 검사 및 NG 판별 등의 다양한 공정에 적용이 가능합니다.